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집단 체면 속의 인물 흥성대원군. 우리 근대사에서 참 흥성대원군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여러분과 흥미로운 역사 여행을 떠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은 그 이제 흥성대원군 찬반론이 참 많은 인물이죠. 흥성대원군에 대해서는 소설도 많고 영화도 많고 예. 뭐 이런저런 연속극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저는 연구자로서 역사를 연구할 때는 사실과 그다음 해석이거든요. 일단 사실관계는 어느 누구도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해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을 정확하게 흔히 말하는 팩트라 그런 건데 팩트부터 정확해야 그 다음에 수순이 이제 해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이 사실관계에서 오류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흥선대원군. 모든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사실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이 주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흥선대원군에 대해서만큼은 집단 체면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네네. 그럼 이제 고종 아버님이잖아요. 예, 1863년이죠. 1863년에 고종이 즉위하죠. 이름은 이명복인데 고종이 아버지가 이제 대원군 흥선인데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면 사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사진, 두 개는 사진이고 오른쪽에 색상이 있는 것은 이제 초상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흥선대원군 할 때 대원군의 의미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예. 대원군 왕실 또는 종친 쪽에는 용어들이 좀 특이한 것들이 쓰이죠.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 군이라고 합니다. 뭐 흥선군, 예. 흥민군, 무슨 무슨 군 이렇게 군이라고 할 때는 왕의 서자 그 다음에 또는 공신들 중에서도 군자를 붙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품공신 경우 그 다음에 대군은 왕의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무슨 대군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부원군이 있는데 부원군은 예. 왕의 장인인 경우 또는 일품 공신에게 부원군 뭐 한명희 같은 경우는 상당 부원군 예. 이렇게 붙이죠. 그리고 왕의 아버지가 왕을 낳은 생부가 또 대원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이라는 것은 왕의 아버지에게만 붙는 자동적으로 붙는 겁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왕의, 붙는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에만 붙는 그런데 거다. 중요한 것은 왕의 아버지가 또 왕이었으면 그러니까 왕을 그대로 이었으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대원군이라 붙지 않죠. 왕이 붙죠. 돌아가셨으면 대왕이고 예. 그렇게 붙는데 왕의 아버지가 왕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왕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그때는 이제 대원군이라고 붙는데, 우리 역사상에 네 명이 있습니다. 선조의 아버지가 덕흥대원군. 덕흥대원군. 그 다음에 인조의 아버지 정원대원군, 철종의 아버지가 전계대원군. 근데 이게 보면 전부 다 추전이라고 해놨는데, 이 세 분의 대원군은 왕이 즉위했을 때는 살아계시지 않은 분이었죠. 왕이 됨으로써 이제, 대원군이라고 이름이 자동 붙었고 이때는 살아계시지 않고 유일하게 국왕의 생존 시에 같이 살았던 아버지가 바로 흥선대원군 이하응입니다. 이하응. 예, 이하응입니다. 그래서 또 난초도 잘 치고 해서 호는 또 따로 석파라는 호가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또 뭐 예. 가무 같은 걸 좀 능하신 분이에요. 가무보다도 그분 뭐 대원군이니까 가무는 좀 기행이 많았죠. 저런 게 기행은 이제 소설상에 나오는 이야기고. 아. 그다음에 난초는 대처 난초라든가 이런 아주 수준급이었죠. 대단한 실력이었죠. 그러면은 상당히 이 교양 훈련을 많이 받으신 예, 분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글씨는 당연히 잘 쓰고 예. 또 난초도 잘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일단 왕의 아버지입니다. 사친이라 그러죠. 왕의 아버지인데 왕의 아버지는 흥선대원군과 같은 경우는 고종 좀. 아 이거 예. 고종이 그 고종이 즉위하면서
아, 이게 안 됐구나. 아, 됐습니다. 예. 고종이 즉위하면서, 고종이 즉위하기 전에는 뭐, 유사라든가, 이게 조금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직책이 있었는데, 고종이 즉위하면서 아무런 직책이 없습니다, 이제. 유사 당상, 유사를 했었는데, 아무 직책이 없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예. 왕의 아버지고 아무 직책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 또는 역사 연구자, 학자들 전부 이 흥선대원군을 1863년 고종 즉위와 함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통치자로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를 보면 지금 이 교과서는 천재교육인데 지금 올해부터 사용하는 교과서입니다. 예. 이 교과서의 앞부분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술 농민봉기가 발생한 이듬해인 1863년 철종이 죽고 고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군은 이때 군이죠 이제 흥선군은 예. 대원군이 되어 실권을 장악하였다. 흥선대원군은 혼란한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모든 교과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표가 있는데 연표에 고종 즉위 흥선대원군 집권 일본이 제목처럼 예. 고종이 즉위했는데 집권은 흥선대원군 집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종은 국왕은 또 뭐고 왕의 아버지가 국왕이 있는데 왜 집권을 하느냐 이런 당연히 의문이 생기겠죠. 혼란이 생기겠는데. 혼란이 생기겠죠. 예. 과연 집권이 맞느냐 이게죠. 그런데 아까 이제 이미지로 보여드린 그 부분 마저 읽으면 먼저 세도 정치를 펴던 안동 김씨 세력을 약화하고 당파, 지역,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였다. 또한 그동안 세도 가문이 주도하던 비변사를 사실상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정치 군사 기능을 부활하였으며 대전회통과 육존조례 등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 회복을 위해 임진왜란 때 불탄 후 방치되어 있던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그러나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원납전이라는 명목의 기부금을 강제로 징수하고 당백전이라는 고액 화폐를 발행하였다. 또한 많은 백성을 공사에 동원하고 도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징수하며 양반들의 묘지림까지 베어내어 백성과 양반 모두에게 반감을 사게 하였다. 이 보면 지금 왕이 사친인데 아버지인데 지금 국가를 좀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저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제가 배우셨죠. 예. 다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보니까 예, 그대로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예,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국사편찬위원회라든가 교과서 출판사는 직접 질의를 하지 않고 교과서 민원 바로 처리센터를 통해서 이제 질의하는데 그쪽으로 또 EBS 한국사 방송하는 쪽 그쪽으로 모든 데다가 제가 질의를 보냈습니다. 그 질의 내용이 뭐냐면은 흥선대원군은 어느 지위 또는 직책이 있었는가? 국가를 통치하려면 무슨 일을 작은 회사라도 조그만 회사라도 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책이 있어야죠. 직책이 있어야죠. 직함이. 지위도 있어야 되고 예. 직함도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은 어느 지위에 있었는가? 그다음에 집권할 수 있는 흥선대원군의 집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언제 집권했는지, 뭐 왕은 뭐 언제, 몇 시에, 어느 문에서, 왕은 대체적으로 문에서 즉위합니다. 큰 데서 즉위하는 게 아니고. 아,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예, 왜냐면 왕 국왕이라는 것은, 예. 국왕이 즉위할 때는 선왕이 승하했을 때거든요. 그럼 상중입니다. 상중이기 때문에 건정전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데서 영어 사극에 나온 것처럼 뭐 이렇게 웅장하게 네? 웅장하게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되면은 그 정전이 있으면 뭐 창경궁이라든가 정전이 있으면 정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문을 보면 대부분 다 산문 되어 있죠. 가운데 문이 있고 좌우측이 또 있죠. 그러면 산문 중에 가운데를 문을 막아놓고 거기서 즉위식 합니다. 왜? 그렇구나. 또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냐. 나는 지금 선왕께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사양하고 신하들은
종묘사직을 지키셔야 합니다. 얼른 즉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모양을 취해서 즉위지리를 하고 즉위지리 끝나면 정전에 가서 한 바퀴 휘 도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상복 입고 상주가 되는 거죠. 그 영화에 나오는 경우도 영화에 나오는 경우는 이제 반정을 일으킨 국왕 이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문에서 한다. 좀 특이하시죠? 예, 특이합니다. 예. 그러면 집권을 이렇게 그런 과정, 집권 과정이 모든 기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다는 기록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보냈죠. 그랬더니 제가 수차례 보냈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도 보면 원래 3월달이죠.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여기는 시마스 비상교육 미래인 동아출판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가 8종이거든요. 지금 5종만 했는데 다 보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도 마찬가지 보냅니다. 흥선대원군인 즉위했다면 집권했다면 어느 지위와 직책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근거가 있느냐? 제시하라 했더니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일 황당한 게 어디서 걸고 사례들을 전부 한자 한문으로 된 원문만 A4용지 7장이 긁어서 여기 있다 그런 거예요. 저한테 보내준 답변이. 그래서 속된 말로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장난치냐고. 그러면 이 7장 중에 구체적으로 다른 걸 보면 무슨 년 몇 시에 어디에서 했다고 딱 나오는데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다는 거 제시하라. 답을 못합니다. 왜? 있을 수가 없죠. 그럼 거짓이라는 이야기? 거짓입니다. 그게 교과서에 다 실려. 교과서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집필자들도 어느 누구도 답변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기록이 없는데. 그런데도 고종 즉위 흥선대원군 집권하면서 마치 합법적이고 정당한 통치 행위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이 집단 체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 안 맞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관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이게 정리, 요 단락은 굉장히 짧습니다. 정리하면, 교과서 집필자든, 국편의 연구자든, 또는 뭐 EBS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든, 또는 노량진에서 공문학원에서 강의한 사람이든, 전부 다 승정원 일기, 고종실록 이걸 보지 않았습니다. 원전을 안 봤다. 안 봤습니다. 예. 그게 다 한 사람이 한 걸 또 다른 사람이 뺏기고 예. 해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깊이 들어갈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국가 공식 기록을 봐야 되는데, 이게 고종실록이나 승정원 일기가 국가 공식 기록인데, 이걸 보면 다 금방 나오는데, 답이. 이걸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고종은 즉위한 것은 고종이 잘했고 못했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종이 즉위한 것은 제27대 국왕으로서 명백한 거거든요. 그건 합법적이고 정당한 건데 흥선대원군은 불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죠? 국정농단이죠. 그리고 흔히 세도정치라고 앞에서 나왔는데 이 고종 이전에 있었던 순조 때 철종 때 이때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고종 오면서 외척에서 이제는 국왕의 아버지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고종 즉위 흥선대원군 집권 요 분야를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네. 사료에 없는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다 사료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순종이나 철종 시절에 그 안동 김씨의 세도가 그냥 네, 이제 외척에서 이제 그냥 왕의 사칭으로 바뀐 왕의 사칭으로 바뀐 건데. 그거죠. 그러면은 그런 걸 역사책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전부 다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학과 교수 보고 이게 흥선대원군이 정당한 통치 행위자, 공식적인 통치 행위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학과 교수가 갑자기 눈이 땡그레지더라고요.
오, 그러네. 좀 무책임하네요. 그 성정은 일기라든지 고종실록 같은 걸 보면은 네. 정확하게 사친으로서 특별한 직위나 직함이는 없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막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기술이 돼야 되는 거죠. 막후에, 그러니까 고종의 통치 행위를 기술하고, 그런데 막후에서 왕의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렇죠. 이렇게 기술이 맞거든요. 예. 안동 김씨가 힘을 썼던 데가 순조. 예, 철종대죠. 예. 그때죠. 한 예, 예, 60년. 그렇죠. 예, 60년이죠. 예, 고쳐야겠네요. 심각합니다. 이게 고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교과서는 저도 보니까 제가 배웠던 것하고 비슷한데, 이 댓글 남기신 안가람님이 교과서 역사책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렇게 지적했는데 네, 예.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씩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